광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여야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 갑 이광재, 원주 을 송기헌 예비 후보는 2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를 기업과 일자리의 허브, 기업도시는 일자리 확산의 현장으로 만들어 원주를 제2의 벤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원주갑 박정하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짓들과 일군지사 부지를 활용한 컨벤션 스퀘어 건립, SRF 열병합 발전소 폐쇄 등 5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 이강후 예비후보는 26일 박정하 예비후보와 함께 2차 공동공약 공개에 나설 예정입니다.